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한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는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우리가 앞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우리의 영혼이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파탄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예수님은 다섯 번째 복부터 이제 여덟 번째 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긍휼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기 힘든 말입니다. 거의 죽은 단어와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긍휼이란 말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잘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고요. 다른 한 군데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바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죄인을 향한 그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에 구약에서 사용된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의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특별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는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긍휼이 임한 거예요. 즉 긍휼이 여길 필요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리를 보시고 벌을 내리셔도 마땅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죄를 선호하고 죄에 대해서 끌려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조그마한 유혹의 씨앗을 던져놓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싶고요. 거기에 꽃을 피우고 싶고 거기에서 그 유혹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이었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기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죄의 종노릇하는 사탄에게 붙잡힌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에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미 정상적인 삶, 인간이 추구해야 될 올바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세팅해 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정말 폼나게 살고 싶고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면 그게 참된 행복이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그 본성이 어떤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 결국에는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으면 항상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삶 가운데 집중하고 이 땅에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뒤에 그것으로 나의 영혼을 계속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 욕심의 근저에 바로 사탄의 속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삶, 탐욕 가운데 있는 삶, 유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또 어떤 사람은 책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데 집중하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목매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그 탐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삶이 행복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왜 그런 교만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탐욕은요, 내 원함은요, 도대체 누가 정지하지 못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그러한 상태로 사람들은 놔두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죠. 그래서 군대 가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군대 내에서 통제당하는 그 규율에 자신을 맞춰야 되니까 자기의 욕심과 원함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군대처럼 생각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옥죄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참 자유란 없고
내 삶에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내 위에 있으면 깝깝하고 또 눈치를 봐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나에게 행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부인하며 나아가죠.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살면 그 가운데 나의 원함대로 살 때 그 가운데 이 생에서 주는 짧은 쾌락이 나를 지배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좇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바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인간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증거하기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동시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에 그 사람들이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을 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하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나의 삶을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낭비하고 또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된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악된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가지고 죄를 덮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제불능이란 말을 쓰잖아요. 도저히 계도를 해봐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바로 잡아도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제불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무관심해하는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급급해요. 여기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도 벅차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또 그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하는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명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명예도 세상의 성공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을 쌓고 또 쌓아서 창고를 짓고 안전한 노후를 꿈꾸던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간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참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단순한 진리를 먼저 받았고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탐욕 중에서 답이 없는 인생으로 행복을 갈구하지만 탐욕 속에서 죽으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맛보는 인생들에게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영혼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놓인 그 실존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먼저 입었음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긍휼하심을 주님 앞에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행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적할 때에 내가 내 죄를 돌아보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할 때는 그것에 완고한 마음을 갖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라톤을 할 때 모두가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희한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넘어져서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금메달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금메달을 못 받아도 결승 지점까지 함께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을 굉장히 칭송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함을 보여줘서 함께 결승 지점까지 돌아오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개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용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의 법칙이 용서에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긍휼히 여겨줍니까? 넘어졌으면 그 사람의 어깨를 밟든 등을 밟든 머리를 밟든 치고 올라가야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긍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왕에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돈인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지고 있던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빚진 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긍휼이 임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을 핍박하면서 이 돈을 다 갚기 전까지 넌 옥에 갇혀 있어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 놓고 그를 벌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행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크신 사랑 가운데 용서해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순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면요, 내 죄가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를 지적할 손가락이 없고 그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는 그 간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긍휼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크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할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홀로 있다는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홀로 대적자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이사야가 낙심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외로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 우리가 정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 가운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도요,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이 저 사람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저 사람도 드디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받는 참된 긍휼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때가 되면 그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긍휼을 얻습니다. 전도할 때 핍박도 받고요. 남을 용서할 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저 사람에게 보복하고 네가 당한 것 그대로 돌려주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바보같이 참았어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저 눈물을 삼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그러나 결국 그 눈물은 누가 씻어주십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생들은 다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주님은 우리가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한 그 죄악된 영혼의 상태를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용서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영원히 뺏을 수 없는, 영원히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